내 인생 trippy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머릿속 한 켠에 그래도 내 인생 뷔페엔 여러 가지가 있네 마음 스파게티 스태피의 김치찌개 내 꼰다리도 제대로 못 피네 but it's okay 굽정한 허리가 pay pretty good yeah 그냥 party hey 난 내 시간을 꽉 잡고 노네 I just wanna party with you baby 난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네. 더번 주에 이어서 네, 네, 네. 네, 빈지노의 신곡 네. 트리피를 한번 네. 듣고 지난번에 프리다운도 약간 몽롱했잖아요. 네, 네, 네. 네. 제가 그때 아마 고요한 몽롱함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제목부터 몽롱함이죠. 네. 네, 네. 그래서 이 지난번 프리다운이 그런 어떤 몽롱한 분위기를 통해서 자기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힐링을 선사했다면 네. 이 곡은 약간 그 몽롱함의 정체성이란 게 뭘까? 네네.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지난번에는 이제 프리다운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뭔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몽롱하게 우리 자신을 쫙 놓아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네. 이번 트리피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 빈지노 특유의 어떤 비유적인 감각들이 굉장히 살아있구나. 그런 걸 좀 느끼게 했던 곡인 것 같아요. 네. 제목부터 좀 보면은 트리피라고 하는 게 이제 몽롱한, 뭐 기분 좋은, 비현실적인 네. 약간 약과 관련된 그런 느낌도 있는데 이제 우리말의 몽롱함은 생각의 경계가 불분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형태가 네. 형태가 불분명하다는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 경계의 불분명함에 이 그 트리피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빈지노의 어떤 정체성이 가 있지 않나. 그 경계 없음 불분명한 경계 여기에 위치하고 있지 않나. 처음에 이제 도입부에는 뭐 내 인생 트리피해 하고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머릿속 한켠에 조명처럼 불 켰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를테면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불 켜지듯이 돈이 있어. 그치만 그게 좀 불편하지만 그냥 그러려니 해. 그러니까 저는 어디에 방점을 찍고 싶냐면 그냥 그러려니 해. 그러니까 돈도 있는 거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내 인생 뷔페에는 여러 가지가 차려져 있는데 이게 재밌어요. 맘스 스파게티하고 스테피의 김치찌개. 좀 이상하죠. 어머니는 한국인일 것 같은데 분명히 한국인인데 스파게티와 엮여 있고 스테피는 외국인인데 김치찌개가 엮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미 어떤 아이러니한 거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경계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트리피다. 어떤 하나를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아 엄마는 꼭 김치찌개를 끓여야 돼 이런 게 없는 거지. 그죠? 그거를 확 무너뜨리면서 가는 게 너무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음식에 아마 감각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꽈배기로 이어지거든요. 우정은 정말 뒤틀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trying to make the 꽈배기 straight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에 문장도 꽈배기의 감각이죠. 뒤틀린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정은 뒤틀릴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이걸 풀려고 노력하지만 꽈배기 이 꽈배기를 풀려고 노력하지만 난 내 꼰다리도 잘 못 풀어 이렇게 약간 자조적인 거로 있는데 but it's okay죠. 네, but it's okay. 괜찮아.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그냥 그러려니 해 이것과도 맞닿아 있는 네. 그런 느낌. 네. 두 번째 벌스로 가면은 이게 아까는 뷔페를 차려놨다면 네. 지금은 이제 조금 더 나한테 와서 내 인생의 스크랩북 거기에는 뭐 사람들이 많은데 A부터 Z까지 많은데 중요한 것은 표지는 예쁘지 그런데 그 속은 어글리해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벌스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이 어글리함들을 나는 고백해 볼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드러나 있지 않은 내 삶에서 이렇게 드러나 보이지 않았던 삶의 이면에 대한 어떤 고백이면서 그 앞부분에 그런 불편함 같은 것들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여전히 잘 팔리고 한 어떤 램 라벨을 지니고 있고 그들과는 어울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내 리듬을 망칠 수는 없고 뭐 이런 얘기들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세상 일반적인 어떤 세상 혹은 힙합씬의 어떤 주류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지만 거기에 나의 정체성이 있지만 뭐 어때?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난 그냥 파티의 이 부분으로 이어지면 네. 사실은 이 파티가 트리피의 어떤 음과 비슷해가지고 가져온 것 같긴 한데 뭐 내 시간을 꽉 잡고 놀고 그러니까 마이 유러피언 베이 뭐 남아줄래 내 미슐랭 플리즈 스테이 베이비 스테이 뭐 이렇게 이어지는데 네. 사실은 뭐 스테피한테 얘기하는 거일 수 있지만 이게 맥락이 잘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어떤 것들을 가볍게 배치한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그 파티라고 하는 게 뭔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거야 이런 태도 같은 게 약간 느껴졌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앞부분에서부터 트리피해라고 하는 정체성들을 쭉
예,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아, 저는 그 다음 부분의 벌스가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 rain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네. 비는 내 예상과 다른 박자에 막 내리네. 예, 그런데 해와 비는 나의 무지개 레시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비라고 하는 게 인생의 어떤 굴곡, 뭐 고통스러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반면에 해는 어떤 인생의 밝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대조적으로 생각하고 아, 내가 이 비를 이겨내고 뭐 해가 뜰 거야 해를 향해서 갈 거야 이런 의지가 없고 해와 비가 그래 얘네 둘이 만나야 무지개가 생기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굴곡이 아, 뭐,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것들을 그것도 다 내 인생이야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어떤 무지개가 뜰 수 있어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와 진짜 이건 너무 이 노래의 백미 같은 이제 뭐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그 자신감에 이제 가득 찬 태도들을 이렇게 쭉 보이거든요. 네, 뭐 작업 욕구도 빵빵하고 아, 뭐 나는 노란 음바페 이런 것도 나오고 뒤로 가면서 뭐 네가 파산한 걸 알고 있어 이러면서 막 놀리기도 하고 근데 재밌는 게 그래서 결국 그만해줬으면 좋겠어 넌 예술인 척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방 딱 봤는데 뒤에 그 워터 스플래시 이게 나오거든요. 이제 뭐 우리말로 하면 물보라 이건데 앞에 모래성이 있어요. 너는 모래성처럼 무너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물보라 하면서 이렇게 놀리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이제 진짜 놀리는 게 본격적으로 그 보이는 것 같죠. 예, 뭐 코닥 블랙도 나오고 트리피 레드도 나오긴 하지만 이 그 상대한테 난 이렇게 맨 앞에 서 있어 이런 느낌으로 예, 계속 놀리고 있는 그러면서 내 인생 트리피해 이렇게 요 장난스러움도 잃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재미있었고요. 마지막 부분에는 약간 속삭이듯이 이렇게 그 I'm done copy shit 뭐 I'm over the copying shit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어지는데 뭔가 자기한테 하는 말 같기도 하고 이 트리피한 어떤 정체성 속에 진짜 담고 싶은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막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트리피라고 하는 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몽롱함 그리고 경계 없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정체성이 없는 건 아니야. 내 정체성에는 이렇게 확실한 어떤 길들이 있고 이 길을 따라서 나는 갈 거야 라고 하는 의지가 그런 어떤 속삭임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닌가. 전반적으로 이제 곡은 편안하게 들렸고요. 비유들이 되게 짱짱하게 잘 연결된 느낌 그리고 빈지노 특유의 감각들이 진짜 곳곳에서 빛을 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곡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되게 좋았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